한국의학통신TV 정동명입니다. 명사 인터뷰. 오늘은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회원들에게 신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약사회장 박영달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회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학사회와 저희는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약사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소망하신 일들 다 이루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기 모니터에 그 작년에 경기도 약사회가 이룩하신 사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사업만 몇 가지 모아서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약사회 기사가 참 많이 실렸습니다. 성명서를 여러 번 발표하셨죠? 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선 코로나19 관련해서 6번, 한약사 관련해서 4번, 그 다음에 기타 현안 6번에서 총 16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약사와 약국의 공적 업무를 인정할 것과 향후 공적 마스크 판매는 건강보험 수가 추진과 공적 마스크에 대한 부가시세 면세 또 소득세 감면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약사 문제 관련해서는 약사법 내 조항간 불일치로 인한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 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심의 약국의 대안으로 화상 투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규탄과 영양사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혼합 판매 전면 철회 촉구, 의약품 배송 중개 앱 사업자의 불법 배달 행위 차단과 처벌 촉구 등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비상시국이라 해도 약사 직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사회양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하셨는데 사회양료서비스라는 단어가 아직은 좀 생소한 느낌입니다만 약사들이 약국 안에서 하는 양료행위가 복약기도라면 약국 밖 양료행위를 사회양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가 행위하는 모든 활동을 양료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사회양료서비스에는 지자체 방문양료사업, 요양시설 방문양료사업, 커뮤니티케어 방문양료사업, 건강보험공단 다지약물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사회양료서비스가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시되었죠? 네. 참 대단한 발전을 하신 겁니다. 약사들의 약국 밖 양료서비스인 사회양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양료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양료서비스의 용어와 정의를 법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네. 네. 코로나19로 지금도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네. 예, 우리 약사님들도 작년에 공적 마스크 판매하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경기도 약사회는 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재난재해 시 약대 그 공적 역할을 논문화하는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지난해 4월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감염병 협력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만 되어 있으나 그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국을 포함시켰습니다. 향후 감염병 재난 시 약국도 공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 네. 이 제도가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재난 재해 시에 약사 역할이 좀 대폭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감염병 모법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정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약국이나 약사에게는 이런 법적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혜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런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인 감염병위원회의 위원에 공무원,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나 약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수가 문제를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수가 문제가 이 약사들한테는 영원한 과제이고 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 약사회가 작년에 그 최초로 그 수가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용역 연구를 착수하셨다고요? 네. 어떤 동기로 다 수가 개발 사업을 착수하셨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2000년 의약 분업이 시작됐을 때 그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 진료비 중 약국의 조제 수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2019년에 저희가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전체 포션은 6.9%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사 조제 수가 몫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의과나 치과 등 상대 단체는 새로운 신상대가치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신들의 파일을 넓히고 있었는데 반해 약사회는 20년 동안 단 한 가지 상대가치 항목도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있다면 최근에 가루약과 향정약 조제수가가 신설된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이 연구 용역도 주시고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저희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경제학을 전공하신 중앙대학대 서종철 교수팀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제료는 조제 행위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는 기전입니다. 그러면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업무량, 비용, 위험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대학 약사에도 원가 분석을 했지만 주로 업무량만 측정했지 비용이나 위험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측을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약사들이 새로운 약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방문 약료 서비스, 다재 약물 관리 서비스,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서비스 등 신상대가치 항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하실 게 많군요. 네. 예,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 행위. 네. 그 뭐 오래된 그 논란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 약사의 입장은 뭐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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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말씀 좀. 충돌하거나 그 법리가 일치하지 않는 그 약사법 조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면허에 따른 약국 한약국의 분류와 일반의약품 중 한약세제를 구분해 면허 범위 약사 행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또한 마약류 약품 등의 관리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는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 조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약사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소분 판매, 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 약사의 입장이 어떤지 좀 밝혀주시죠. 네. 네. 영양사에 의한 건기식 소분 판매는 건기식을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건기식의 효능만 부각시켜 치료제로 남용될 수 있기에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지난 2년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의지와 대한약사회의 더 큰 반대가 없었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약사회는 회원 건기식 교육과 ICT 기반의 고객관리와 근거 중심의 상담이 가능한 알고리즘 설문 앱 등을 지원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작년에 그 경기 약사 앱을 개발해서 네. 그 회원들 그 전문 영역 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앱 개발도 지금 정부에서 최초로 개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알다시피 경기도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강의 장소로 이동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평생 교육과 연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약사 앱을 개발해서 작년 8월부터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앱에는 현재 60여 개의 전문 양육 과정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회원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PC로 언제든지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도 건기식과 전문 약사 과정 등 동영상 학술 강의를 탑재해서 회원들이 그 평생 교육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회원 신상 신고 하는데 네. 뭐 2만 원씩 지원을 하셨다고요? 네. 그건 뭐 코로나 그 고통받은 회원들 의료금인가요? 모든 약사에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19로 해서 그 각종 대면 회의나 각종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의비하고 행사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약국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예.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를 하느라고 고생한 회원들 네. 그리고 지금 약국 경영도 안 돼서 어렵고 그 고생하는 회원들 위해서 네. 회장님 뭐 좋은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회원들을 위해서. 저는 음치입니다. 아니라도 뭐 평소 좀 어디서 노래를 가끔 하시면서 부르시는 노래 있잖아요. 아이고 그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도 한번 좀 뭐 무슨 노래 부르시나요? 전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나훈아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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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훈아의 예. 그냥 사랑 그냥 사랑. 예,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 회원 사랑이네요. 회원 예, 사랑.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아, 좋습니다. 아유. 예. 예.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은 다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 네. 네. 맞다. 제가 정확하십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회장님 그. 네. 회원 사랑하시는 노래 듣고 네. 회원님들 많이 힘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잘 불러야 되는데 음질해서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이제 뭐 저 코로나 이 전국으로 해서 대부분의 약사들이 사실 사업을 뭐 제대로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경기도 약사는 보니까 최초로 하신 사업만도 한 4, 5가지 되시네요. 네. 쉼 없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올해 이제 3년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실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네. 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하고 각종 그 대면회의라든지 그 각종 행사를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해서 약국 수익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약사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에는 올해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회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회관의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올해 가칭 한국사회양료학회를 창립해 약사의 양료 서비스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뭐 학회까지 창립하시고 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올해 12월 달이면 이제 큰 선거가 있게 되는데 네. 회장님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은 2년 동안 벌어놓은 사업들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약사의 역할과 가치를 만드는데 한번 매진하고 싶습니다. 아, 박영달 회장님 더 많은 활약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바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